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투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힘을 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랑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길을 향해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갈 힘과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디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참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디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라고 합니까?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세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분명한 증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고 계시다고 전하고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씻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성령의 역사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로 표현하면 선한 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이 미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유익이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 그 유익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주어야 할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다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사는 곳은 똑같습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가족이 바뀌었습니까? 가족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이 바뀌었습니까? 습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그 즉시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상황과 처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단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시행하는 정책과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에 적용한 박용숙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회들은 철저하게 나라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켜왔고 저희 교회도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나라가 정한 기준을 따라갔습니다. 만약 이 방역수칙에 대한 기준을 각 교회가 자기가 정한 규칙대로 했다면 엄청난 혼란이 이 땅 가운데도 벌어졌을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나라가 정한 방역수칙에 잘 따라줬기 때문에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안전한 나라, 방역을 잘하는 나라로 저희 나라가 소개도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나라가 정한 질서와 정책에게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라 위정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라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그렇게 나라 위정자들에게 순종한 결과가 우리에게는 수치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고난이었습니다. 그 수치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2절, 3절입니다. 수치를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며 관용과 온유함으로 그 수치와 고난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죠. 이런 위대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두 예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관용과 온유함은 나약한 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은 가장 위대함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레대인들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레대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특징이 항상 거짓말하고 두 번째 특징은 무자비하게 악한 짐승과 같이 생활하고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배만 배부르면 되는 게으름뱅이 이들이 그레대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레대 성도들이 매일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무자비한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그런 게으른 뱅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피하고 싶고 비난해도 마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방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용하고 품어주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도 예전에 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무자비하고 자기만 아는 게으름뱅이, 비방자, 가증한 자, 속이는 자, 우리도 전에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도 모든 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품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다릅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5절과 6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전과 같이 미워하며 가증하며 비방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그런 자들, 정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피하고 싶은 자들, 마땅히 비방받아야 할 자들에게 관용하고 온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번 주간이 저희 교회에서는 이단 관심 주간입니다. 몇 해 전부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단에서 돌아오고자 하는 이들을 잘 품기 위해 이단 관심 주간을 정하고 저희가 이단에 빠진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예방하고 또 이단에 있는 이들이 돌이켜 돌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함께 품는 주간이 바로 이단 관심 주간입니다. 이단은 정말 교묘합니다. 강력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항상 겪어왔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단의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온유함과
관용으로 대해야 합니다. 책망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망과 권면을 받아들이면 용납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권면하고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권면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훈계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단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관계를 맺었다면 바로 끊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람 내가 하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하는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들은 스스로 부패합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속이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현 시대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여러 사람들을 만나 자신이 만난 거짓 복음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에서 다른 길로 빠지게 해요. 이단도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함께 머물러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하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길, 그리고 이단에 돌아오는, 이단들이 돌아오게 하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참 복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이 교회 안으로 정말 참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고 이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은 참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로 선한 일을 하며 모든 이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세 번에 걸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붙잡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유익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위치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의 유익을 위한 정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각 정당 후보들 모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의 중요한 위치마다 하나님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그곳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나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10절 말씀 붙잡고 이단에 빠진 이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멀리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는 가족들입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가족들이 속히 돌아오길 우리도 함께 기도해 줘야겠습니다. 반드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가족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감당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교회도 이단에서 돌아오는 이들을 편견 없이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고 섬겨 돌아온 이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정말 진정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빠진 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그 가족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감당할 믿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단에 빠진 성도들의 가족들이 하나님 속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들을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족들도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단 간신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이 하나님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진정한 복음을 만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예수동행 운동이 더욱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선한 일을 힘쓰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 동행 운동이 불같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유익을 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평화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교회들마다 진정한 복음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끊임없이 굳세게 선포되어지게 주여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 걸어갈 힘, 달려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온 사람들이 먹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을 먹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역사로 가득 찬 나라,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 그 통로로 한국교회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